고생이 많아. 자, 뭐야 이게? 도라에몽 퉁퉁이 가수 데뷔한다고? 별걸 다 하네. 재미없는 유튜버 특징. 이거 그거잖아. 아이고 무서워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상의 모든 술래와 소박의 고파서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중간중간에 이런 거 섞어서 X같은 멘트로 억지 유분 웃음 유발함. 난 이런 새끼들 영상만 보면 댓글로 욕 존나 받고 싫어요 누르고 나오. 일베다운 글이구만. 에이 뭐 인정이야. 저런 것들이 다 소스가 돼갖고 들어가야 재밌어 하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예? 저렇게 하는 거지. 근데 나 전화 안 해요. 싸이 흠뻑쇼를 겨냥한 개념 배우 EL. 예, 연이어 당하는 저격. 물 300톤 흠뻑쇼 논란의 EL. 소양강에 뿌렸으면. 예. 싸이가 흠뻑쇼 할 때 이제 쓰는 그 물이 본인이 직접 다 구매해갖고 쓰는 거라서, 예, 문제가 없죠. 예, 근데 이제 자기가 돈 한 푼 보탠 것도 아니면서 왜 저기다가 초를 치냐 뭐 이런 저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인가 봐요. 소양강이고 뭐고 가뭄으로 나라가 난리인데 왜 눈치도 없이 흠뻑쇼 물 낭비하냐 이 말임. 그것 쓸 바에 가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쏴주래. 이엘은 각종 여초에서 추앙 찬양 받았고, 근데 이 소신 개념 발언에 불편해하는 이들도 있었다. 첫 번째 주자 작가 이선옥 EL 작심 비판. 당신함의 예, 당신의 예민함이 정의는 아니다. EL의 행동은 개념 없는 타인에게 일침을 가하는 정의로운 나에 대한 과시에 가깝다. 에. 가뭄이라는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소셜미디어에 한마디 쓰기를 실천했다고 비판했다. 더운 시기에 관객들과 물 뿌리며 노는 콘서트는 이제 하나의 시즌 상품이 됐는데 많은 이들이 콘서트를 기다린다. 뮤지션 스태프들은 이 콘서트를 위해 큰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를 하는데, 여름 한철 지자체는 거리에서 물총을 쏘는 행사를 열기도 하고 분수쇼를 열거나 수영장을 개방해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데, 이어 불행을 알기 전 계획된 일에 대한 이런 식의 비난은 타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이웃에 대한 연민이라고는 없는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뭐 이러면서, 예, 이선옥 씨도 좀 저 비판을 했군요. 예. 그랬던지 여초 내에서는 저게 얼마나 빡빼라리 소리냐면 바로 세로 1m 큐브에 물 채우면 1톤인데 그것에 게 한 장 널비에 강에 뿌린다고 가뭄에 도움이 되냐 키우키우. 선 혹시 정신 차려라. 과시라고 한들 자기가 SNS에 생각 적는 것도 안 됨? 누군가의 도덕성 윤리에 반하는 생각도 아닌데. 두 번째, 누군지 모르면 아무튼 라디오 진행자래. 이러면서, 저는 ELC가 뭐 제가 속단할 순 없습니다만, 이 가수들의 콘서트 이런 것들을 그냥 뭔가 장난 정도로 느끼는 농사보다 하찮은 영역 정도로 느끼는 거 아니겠느냐. 이분이 영화 출연 많이 했거든요. 영화에서 비 뿌리고 이런 거 살수차 비 뿌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 영화는 우월한 아트고, 그 싸이 씨가 강남 스타일 이러는 건 광대들의 노름이고, 그런 게 약간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니겠느냐. 나는 그거를 발견합니다. 라고, 이 매블쇼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예.
연이은 논란, 싸이의 입장이 매우 난감해지자 결국 싸이 측이 내놓은 해결. 식수 낭비 비판 정면 대응. 큰 폭쇼 한 번 더 한다고. 그딴 거 없어? 추가 공연 드게제. 그래요, 이엘 씨. 뭐 이엘 씨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만은 저도 제 주둥아리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엘 씨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엘 씨, 황해 잘 봤습니다. 연기 잘 봤어요. 예, 앞으로도 좋은 연기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자, 예? 아, 저 이엘 씨 좋아해서요. 황해에서 연기 잘 봤어요. 예? 이걸 왜 쪼냐고요? 아, 무슨 말을 해, 이엘 씨한테. 이엘 씨한테 한마디 할까요? 이엘 씨? 아, 뭐 안 부탁했어요. 어우, 노잼.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 끼 식사. 몇 년 동안 식당에서 먹다 남은 생선을 뼈째로 아이들을 먹으라고 두길래 고양이들은 간된 거 먹으면 신장염이 걸리고 뼈가 목이 걸리면 큰일 난다고 하니 자기들은 삼삼하게 가난이 괜찮다며. 뭔 말이야? 고양이 밥을 자기가 처먹는다는 거 아니야? 아, 고양이 밥 하라고 고양이 밥을 준 건데 이거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삶아갖고 간이 너무 세다. 고양이 밥을 자기가 먹었다. 사고 후 사라지는 마술. 블랙박스 영상. 아이고, 아이고. 야, 이 맨홀 뚜껑 같은 데가 열려 있었나 보다. 어이구, 이거 너무 저 너무 어 이거 즉사다 즉사. 야, 씨. 아이 무슨 봉변이래? 오우. 어휴, 사람 목 꺾인 거 아니야? 바이크 내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어휴, 어휴, 너무 잔인해요. 예, 너무 잔인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그 좀 신선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예능들 많잖아요. 이혼한 그 돌싱들끼리 이어주거나, 어? 혹은 뭐 이렇게 뭐 그런 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나는 솔로 뭐, 예? 하트 시그널 뭐 이런 그 소개팅 이런 거. 예,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동해안 흥고래 흑범고래 범고래 발견. 일라이라는 분이 이제 저기 유키스 멤버였죠. 예, 근데 이제 저 탈퇴하고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은수야. 네. 아, 이 결혼하면은 그 아이가 주는 행복이 참 큰가 봐요, 그죠? 예. 그래요. 왜 이혼을 했어요? 예. 타조 머리 요리는 뭐야? 어? 어? 내가 뭘 본 거지? 아! 아! 타조 내 요리? 모르겠어. 난 저건 어우, 오, 대가리를 그냥 반갈죽 해버리네. 오, 대가리 어떻게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 오, 씨발, 그거 막 안에 있는 거 막 내용물 뽑아먹네. 저 어디 나라 요리야? 중국이야? 인도야? 이 씨발, 나 못 먹겠는데. 나는 난 못 먹어요. 에. 어이씨, 타조 대가리를 요리해 먹네. 아우, 어우, 쉣.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햇반 돌려주게. 한국인의 해물라면. 라면 스프에다가 그냥 게이를 그냥 통째로 저렇게 넣어버리네. 손질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넣어도 되나? 어, 갑오징어 살인가? 야, 해물라면 진짜 제대로 된 해물라면이네. 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네. 새우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저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존나 맛있게 잘 끓였네. 킥보드 디바군. 에이, 뭐야? 주행 중인 배달 오토바이를 한테 타던 킥보드를. 오! 친구들끼리 그냥 주작 영상 찍은 거 아닌가? 근데 바이크 저렇게 던져가면서 영상 찍을 그럴 이유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는 거야? 둘이 시비 붙은 거야? 뭐야? 주작은 아닐 거고. 근데 저 인도에서 저렇게 다니면 안 되잖아. 근데 저 상황을 왜 찍지? 주작 같아, 내가 봤을 때. 급식들, 그지? 저게 딸배 언더지래. 근데 저렇게 해서 사고 나면은 뭐 보상 받을라나? 워낙 다 불법 불법 불법이라. 전 여친이 죽었대요. 17살부터 29살까지 12년간 장기간 연애했던 전 여친이 있었는데 현재는 여자친구가 또 있고요. 사망 이유는 백혈병으로 전 여친이 죽었대요. 근데 이제 백혈병 걸렸을 때도 완강한 헤어짐 요구 때문이었대요. 이혼, 아, 그 이혼이래. 그 이별 사유가. 백혈병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와갖고 전 여친이나 너나 저나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끝까지 저는 이제 케어해보려고 했는데 울고불고 제발 헤어져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본인 잊고 살라고. 어찌어찌해서 결국은 헤어졌는데 1년간은 저도 너무 힘들고 많이 울었는데 이직한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지금 현 여친 1년이 됐는데 전 여친이랑 소식 끊긴 채 살다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전 여친 엄마였다고. 치료받다가 어제 떠났다고.
전화기 붙잡고 펑펑 울었는데 어머니랑 같이 아무튼 장례식장에 가겠다고 진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현 여친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다고. 자기야 나 저기 전 여친 있었는데 너도 그 좀 오래 연애했거든. 17살부터 29살까지 10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 있었는데 너 만나기 전에 딱 만났던 사람이야. 헤어진 사연은 백혈병 때문에 헤어졌어. 근데 지금 어제 죽었다고 하더라고. 장례식 좀 갔다 올게 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근데 뭐? 미쳤어? 거길 왜 가? 헤어졌잖아. 지금 나더러 전 여친 장례식장 가는 거를 이해해달라고? 하! 가기만 해? 큰일 날 줄 알아? 남자가 근데 존나 유도리 없다. 그냥 얘기 안 하고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클럽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왜 여기다가 글까지 올리고 있어요? 전 그것보다 12년 동안 사귀었다는 게 더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전현 여친 심정도 이해가 간다고? 12년간 사귀다가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찐 썰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찐이었다고 하면은 말하면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정리를 왜 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저거 가지고 예민하게 아우 너무 감수성 넘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는 갔다 오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어? 이거 뭐 아 이거 안 보내는 것도 존나 속좁은 일 같고 이거 가지고 정리하고 뭐 어? 장례식 갔다 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 어. 넘어갑시다. 전 여친이 마지막 선물로 걸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소설의 감정이 아니 12년 사귀고 또 아파서 일찍 갔는데 이미 떠났는데 왜 가? 아니 떠났어도 그 장례식장 가면은 또 그 마지막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아이 넘어가. 수험표 사소한 거야? 90년대 초콜릿 딱돌이 이 그림 딱돌이였구나. 우사 모양으로 있는 거. 요거 맛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그만 숟가락 갖다가 이제 둘이 이제 비벼갖고 그죠? 맛있죠 이거. 근데 이건 양이 좀 아쉬운 것 같아 항상. 또 찾기 이것도 맞아. 은박지 쌓여 있는 거. 특유의 싸구려 초콜릿 맛이 나죠. 와 얘 진짜 오랜만에 본다. 블랙로즈 지금 왜 그래? 헤드가 떨어졌네요. 마우스패드 떨어진 소리야? 아니요 액박 헤드.
넘어가겠습니다. 블랙로즈가 존나 오랜만이네. 아 이거 이거 아는 사람들 있죠? 바둑알 초콜릿도 맛있었는데. 바둑알 나오네. 미니 바둑. 아 이거 진짜 개오랜만이네. 어떻게 말하자마자 딱 나오냐?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나 키세스가 좋은 거 같아. 키세스. 그지? 키세스. 키세스. 하마가 이렇게 잠수해가지고 수영할 줄 아는구나 얘네가. 귀엽네. 여자들이 이렇게 그 찐따 남자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 또 이상형이 또 찐따 남이라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너드남 특징. 찐따. 피부도 뽀얗고 애기 같음. 머리랑 안경으로 가려도 눈이 커서 잘 보임. 옷을 잘 입는 건 아닌데 무난하게 입으며 몸이 엄청 좋은 건 아니어도 체형이 바름. 성격이 모나지 않고 말도 잘 듣고 나쁜 친구 없고 친구도 다 순수함. 찐따 너드. 목은 개 넓고 여드름 흉터는 미. 진짜 찐따. 진짜 찐따. 이 랄프 아니야 이거? 너네. 아, 그 작성자 아이디 어떻게 되죠? 너잖아. 딱 너네. 너드남의 망상 갖고 있는 평균 얼굴. 웬만하면 그냥 이거저거 보다 보면 좀 재밌는 거 나오는데 재밌는 게 1도 없네. 아, 요거는 좀, 저, 흥미롭습니다. 이거, 저, 커플이 개뻘가갖고, 그, 차를 렌트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전기차인데, 요게 이제, 커플. 그 EV6라는 차가 있대요. 예, 근데 이 차가 이제 좀 비싼 차고 전기차인데 얘를 이제 렌트를 해갖고 이제 그 갯벌로 들어간 거야. 얼마 전에 그 보배드림이고 어디고 커뮤니티에 쫙 퍼졌어요 이게. 그 뻘에 차 들고 가갖고 차값 알파값을 물어주게 생겨갖고 전기차라서 이제 그냥 침수되면 그냥 아예 그냥 폐차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총 비용이 EV6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EV6. 예. 결말 5,500만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이제 소문이 있었지만 결론은 보험 처리가 됐다. 썰물일 땐 도로로 사용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좀 유명한 곳인가 봐요. 그 선제도구나. 어, 나 여기 많이 갔던 데잖아. 네, 거기 갯벌도로 있어. 뻘다방 갔던데 거지 맞지? 여기 그 저기 대부도 들어간 다음에 시와나라 해가지고 대부도 들어가고 영웅도 들어가고 선제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야. 응? 저기 원래 측도 들어가는 길입니다. 맞아. 저녁 때문에 이제 막 못 나오고 막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그 차 타고 왜 들어갔는지는 나도 모르지. 뭐 사진 찍으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안성동의 코드야. 깨링 블랙 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휴차료까지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한 소카 차량이 아니고 보험 처리가 됐는데 390만 원. 이걸 살았네. 아 크게 뭐 저긴 아닌데 아무튼간에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랬는데 여기가 그 좀 유명한 곳인가봐요. 갯벌 차 빠짐 사고가 연속으로 난 이유. 실제로 가보면 엄청 헷갈린다고. 아 옆에 선제도 방향의 도로가 여기고 저 이거 바이크 타고 가봤거든요. 그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제 생각은 제가 직접 가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로 가는 게 병신인 거예요. 일로 가는 새끼들이 멍청한 거고 일로 가는 새끼들이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예. 이거 씨발 이걸 왜 헷갈려? 여기 다 있는데 차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고 여기 가는 새끼들이 감이 없는 새끼들이에요. 운전하면 안 되는 새끼들. 예. 그렇게 안 헷갈려요. 이걸 보험 처리 해줬다 그러네. 그러니까 보험 처리 해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물이 나가면은 도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직접 들어간 게 아니니까 아, 그 실수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예. 저 차 타고도 가봤어요 여기. 예. 뭐 저도 없어 뭐 그게 뭐 대단한 무슨 사고 다발 뭐 이런 곳이 아니고 저기 들어간 저쪽으로 길 잘못 빠진 놈이 병신인 거야.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길이 다 나 있는데 뭘. 뚝배기의 중요성. 이게 무뚝으로 바이크 타나봐요? 300km를 달리겠다고. 약간 깡다고 있어 보이는 거 보니까 약간 러시아 사람 같기도 하고 이제 슬 달립니다. 300으로 쏘는 거죠? 예. 눈이 떠지나? 뚝배기 없이 타면은 와 근데 이거를 떠나서 일단 눈도 잘 안 보고 시야도 안 보이고 그 실드만 열어놓고 달려도 이 벌레가 이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벌레로 인해서 실명사고 있는 것도 알아요? 매미 같은 게 여러분들이 그 진짜 반팔 입고 한번 타본 적도 있는데 반팔 입고 타다가 그냥 잠자리 같은 거 날라와가지고 여기 한 대 맞으면 진짜 거짓말 아니라 비비탄 총 풀파워로 한 대 푹 맞은 것처럼 맞고 나면 으아 소리 날 정도로 예. 숨쉬기 힘들 정도로 명치 쪽 막 매미 같은 거 터지거나 그러면은 예 존나 아파요. 예 존나 아파요. 그리고 맞아 벌레는 피부를 뚫고 박힐 정도. 예 구라 같죠. 실명사고 은근히 일어나요. 그래서 헬멧을 쓰라는 거야. 벌레 있는 때는 더더욱. 그 정도야. 왜 풀페이스 헬멧을 써야 되냐?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반모를 써요. 예? 앞에 그냥 그 여기 턱은 보호가 안 되는 거. 예. 딱딱한 벌레는 얼굴에 박히는 경우가 있고 벌레 사고가 생각보다 많아요. 메뚜기나 뭐 딱정벌레, 사슴벌레 같은 딱딱한 애들이 피부를 뚫는 사고가 생긴다고. 이게 이제 반모. 예, 사고 나도 아무 의미 없는 보호의 의미가 별로 없는. 왜냐 턱 갈리면 큰일 나거든요 슬라이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풀페이스고요. 근데 여름에 달리면 진짜 이래요. 존나 역겹죠. 근데 여름에 달리면 진짜 그래요. 예. 그리고 저렇게 벌레가 엄청 죽어있으면 냄새가 비린내 같은 게 존나 나. 벌레 그 죽어가지고 벌레 피냄새라 그래야 되나. 아, 이 뚝배기는 진짜 중요합니다.